일단 세안하고 돌아왔더니 진짜 기미 같은 것도 옅어졌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정말 진짜 오늘은 사마귀를 떼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피부가 정말 너무너무 보들보들하고요. 그리고 하나도 건조하지도 않고 탄력도 올라갔고, 전체적으로 너무 좋아졌어요, 지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늘 하는 팩은 자극 좀 덜하게 기미나 잡티를 좀 옅게 하고, 그리고 지저시나 또 사마귀를 좀 떼는 자극 없이 할수 있는 그런 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고고! 안녕하세요. 일반 뷰티 유튜버 소상수 자진이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소상님들 율무팩 꾸준히 하고 계시죠? 물론 효과 보신 분들도 많고, 또 효과 못 보신 분들도 있다고 하시고, 그리고 오늘 하는 팩은, 어차피 우리 율무가 피부 탄력이나 미백도 굉장히 많이 주고, 그리고 이제 예로부터 여인들이 주근깨나, 기미 같은 거를 제거하는 데 굉장히 탁월한 역할을 가지고 있대요, 율무가. 그런데 사마귀도 뛰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는 거는 우리 소선님들이 팩을 했는데 트러블이 볼록볼록 올라와요,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리고 또 하시고 나서 효과를 별로 못 봤어요,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실망하지 마시고요. 효과 보신 분들 후기가 정말 엄청나고, 우리 또 뷰티하는 크리에이터 분들의 칭찬이 정말 자자하고 끊임없이 팩을 올리잖아요. 이거는 그만큼 피부에 좋은 역할을 하고, 그리고 사마귀도 뛰고 지저도 뛰고 비립종도 뛰지만 피부를 너무너무 깨끗하게 해요. 뽀얗게 해주고 세정 역할도 하면서 식초를 약간 섞어서 쓰는 거는 우리 피부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물론 주의해서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 트러블 있으시다는 분들, 오늘 영상 보시면서 참고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정말 초간단. 돈도 정말 하나도 안 들어가면서 이런 여러 가지들을 효과를 보려고 꾸준히 2달 정도 했는데, 어머, 피부가 달라졌어요. 이렇게 될수 있는 율무를 가지고 할 거고요. 저는 거의 다 썼어요. 저는 소사님들 아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통에 있는 것도 썼는데, 얘도 없고 다 썼고 얘도 없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8번, 9번 정도 하고, 그리고 이제 사마귀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정말 아주 미세하게 남아있는데, 제가 이 팩을 계속 꾸준하게 했어요. 그만큼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는 거는 생율무가루고, 율무는 쿠팡에 가시게 되면 8,000원 정도면 구매가 가능하고, 재래시장에도 있고 마트에도 있습니다. 저는 생율무 가루를 이렇게 샀고요. 이거는 쿠팡에서 구매했고, 청년 곡물에서 제가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율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식초가 들어갑니다. 식초 준비해 주시면 되고, 식초는 그냥 일반 식초, 아무거나 관계없고요. 저는 그냥 천연 식초를 준비했습니다. 식초 이렇게 두 가지만 가지고 할 건데, 그래도 하면서 각질 제거도 하고 탄력도 주지만 약간 또 보습도 있어야 돼요. 좀 촉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맹물 대신에 오늘 우유를 가지고 할 거고, 우리 소사님들은 우유 없으시면 맹물로 개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재료는 이렇게 준비가 다 끝났고, 재료 준비해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율무팩 재료 알아보고 갈게요. 소독된 볼을 이렇게 준비하시고, 스푼 준비하시고요. 여기다가 율무를 한 스푼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식초를 넣어주는데, 식초는 작은 티스푼으로, 커피 티스푼? 그걸로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되고, 너무 많이 넣으시면 따가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작은 티스푼으로, 절반 정도 넣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 저는 덜어낼게요. 이제 물을 넣으셔도 되는데, 하시고 나면 좀 많이 건조해요. 그래서 우유를 약간 넣어줍니다.
한 스푼, 두 스푼, 작은 스푼으로 세 스푼 넣어주시고 개어 보세요. 이제 우유가 약간 부족한 듯하죠? 이러면 한 스푼 더 넣어줄게요. 타마기를 떼야 되는 팩으로 하는 거니까 너무 묽게 하지 마시고 약간 이제 지금 이제 팩 재료는 다 준비가 됐는데 조금 있으면 얘가 이제 촉촉해져요. 촉촉해지거든요. 지금 이제 팩할 재료는 다 준비가 이렇게 끝났어요. 점성은 이 정도, 똑 떨어지는 정도 이렇게 하시면 되고, 다이소에 가시게 되면 이렇게 얼굴에 붙이는 시트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트지를 이제 오늘은 사마귀를 뗄 거기 때문에 시트지를 준비해서 붙여주시게 되면 흐르는 거 조금 방지하고, 그리고 얘를 붙이게 되면 피부에 더 밀착이 잘 돼요. 팩 재료가. 그러기 때문에 효과를 조금 더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시트지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고, 요거는 다이소에서 구매하시게 되면 일회용으로 쓰시기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얼굴을 조금 정리할게요. 율무팩은 선생님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게 쥐젖이나 편평사마귀 같은 경우는 왜 문제가 되냐? 이게 생기면 그 자리에는 안 나지만 그 옆자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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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렇게 번져요. 그리고 사라진 것 같아도 또 생겨요.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비립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도 생기고 여기 눈 밑에 특히 제일 보기 싫은 게 눈밑이에요. 그래서 늘어져서 여기 눈밑 주머니도 있는데 거기에 도돌도돌도돌도돌도 이렇게 있으니까 눈만 사람들이 더 쳐다보게 되고 나의 주름이 더 도드라지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리고 이제 올 여름에 우리가 자외선으로 목을 다 드러내놓고 다녔고 고생을 많이 해서 여기도 쭈루루룩 생기고 이 옆으로 뺑뺑 돌아가면서 이렇게 다 생기잖아요. 그래서 율무팩은 한번두번 하시고 효과 없다 이렇게 실망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그냥 이런 거 관리한다. 기미 잡티도 좀 옅게 하고 한다니까 내가 이렇게 피부를 조금 좋게 늘어지는 피부에 탄력도 주고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러시게 되면 꾸준하게 일주일에 한 번, 여건이 되시면 두번 꾸준하게 쭉쭉쭉쭉 계속 하시는 게내 피부에 조금 더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토너를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고 얼굴에 도포를 할 건데요. 이거를 이제 율무팩을 하고 그리고 나서 많이 건조해요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신 분들은 여기다가 오일을 한두 방울 떨구시면 돼요. 저는 또 호호바 오일을 여기다가 두 방울 정도 떨궈볼게요. 그러면 하시고 나서도 피부가 굉장히 덜 건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라볼게요. 하시기 전에 식초가 들어갔으니까, 근데 식초 같은 경우는 쥐젖이나 이런 것들에도 효과가 좋은데요. 못 살게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떨어지는 건데, 식초는 약산성이라서 피부 유분이나 수분 밸런스를 조금 맞춰주는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식초 세안을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일단은 피부를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세정 효과가 좋아서 모공 속에 있는 노폐물도 쏙쏙 다 빼줘요. 그리고 또 각질도 제거하고 탄력도 주거든요. 근데 위험하니까 일단은 팩 하시기 전에 그래도 내가 피부가 너무 민감하다. 지성이신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 너무 민감하다. 이러면 이 목에다 이렇게
하시고 좀 기다려보시고 따갑지 않고 가렵지 않으시면 그때 팩을 하시는 게 안전하게 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피부 건조하신 분들도 식초팩이나 식초세안을 꾸준하게 하시면 피부가 굉장히 촉촉해졌어요. 이러신 분들 많거든요. 일단 올려볼게요. 김이 있는 곳에 먼저 올릴게요. 그리고 이제 지저드 있는 곳. 여기 저는 다 떨어지고 지금 누렇게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리고 이쪽도 여기에 지금 있었거든요. 제가 여기 눈썹 옆에.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식초가 들어갔으니까 눈가 너무 가까이는 하지 마시고요. 일단 김이 있는 곳에 붙이세요. 붙인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이제 나머지를 해주는 거죠. 약간 율무팩의 그 포인트는 도톰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분 이상 계셔야 되기 때문에 도톰하게. 남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에 지저시 있는 곳에 붙여줍니다. 많이 남으면 여기도 하셔도 돼요. 그냥 다 같이. 이제 이렇게 다 붙이셨잖아요. 그러면 시트지를 얼굴에 이제 올리세요. 올려서 그리고 이제 목에도 했으니까 휴지 같은 걸로 목도 이제 이렇게 붙여줘요. 이거 이대로 이렇게 있으면 아무래도 많이 건조하잖아요. 그리고 조금 이 시트지가 밀착하면서 조금 이제 피부에 착 흡착할 수 있게 미스트를 이후에다 살짝 뿌려줍니다. 이러면 준비가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이렇게 계시고 30분 있으시면 되거든요. 저는 이제 30분 정도를 율무팩은 무조건 저는 할 때 피부에 그냥 아주 크게 자극이 없는 한은 무조건 붙였다 하면 보통 30분에서 또 어떨 때는 그냥 잠들기도 해요. 누워있다가. 그래서 기본 30분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이 시트지가 피부에 더 딱 붙으면서 밀착하면서 피부에 팩의 효과를 조금 더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 놓으신 다음에 30분 계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저 딱 30분 있었거든요. 정말 진짜 꼬독꼬독하게 잘 건조가 잘 됐어요. 이제 떼볼 건데요. 30분 동안 있으면서 피부 식초 양을 제가 티스푼으로 아주 소량 넣었잖아요. 그래서 아주 자극은 하나도 없었어요. 따갑거나 가렵거나 그런 거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일단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지금 꼬독하게 잘 말랐고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 떼면서 여기 지금 보시면 피부결이 여기 지금 이렇게 옅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제 이렇게 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자극되지 않게 살살살살 건조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여기도 목도 하나도 안 따갑고 그냥 이대로 이제 가셔가지고 샤워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피부가 지금 빨갛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어요. 제가 떼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거 영상 되게 가까이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이제 세안하고 돌아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수하고 돌아왔습니다. 하진이는 세수하고 나면 미칩니다. 정말 너무너무너무너무 보들보들하고요. 진짜 보드러워졌어요. 그리고 탄력도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데가 진짜 깨끗해졌어요. 진짜. 그리고 모공도 청소가 싹 돼서 각질 다 벗어졌고 너무 좋아졌어요. 이제 이렇게. 그래서 호호바 오일을 조금 섞어갖고 하시게 되면 건조함을 조금 덜 느껴요. 그리고 이제 이 팩은 30분 정도 있다가 세안을 하시잖아요. 세안하실 때 통통통통 불린 다음에 하셔야 되고 폼 세안하셔야 돼요. 폼 세안하시고 그리고 이제 어우 너무너무 좋아졌고 목도 지금 탄력이 생겼어요. 목도 제가. 어우, 지금 너무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율무팩 하시면서 뽀드락지가 올라와요. 이러시는 분들도 물이나 우유를 섞어서 자극을 좀 덜하게, 이렇게, 잘 피부에 맞게 개어가지고, 이렇게 팩 하시면 좋고, 30분 딱 계시면 되고요. 30분 안에 혹시라도 자극이 되신다, 이러시면 가서 세안하시면 되는데, 저는 완전 만족, 만족, 대만족. 지금 토너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세수만 딱 하고 온 거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사마귀를 떼려고 우리가 팩을 하는 거지만 사마귀 떼려고 하다가 내 피부가 갑자기 달라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뽀얗게 잘 되시는 분들은 흔적도 빨리 없어지면 좋겠지만 약간 피부 따라 다르니까 꾸준하게 너무 자주 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제가 해보 30분씩 이렇게 있으면 일주일에 한번 정도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꾸준히 두 달, 세달 꾸준하게 해보고 그리고 지저, 비립종 사마귀 같은 거 옆으로 버지고 이러는 거또안 생기게 하는 그런 관리 차원에서 한다. 이렇게 하면서 피부 관리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백도 살아나고 전체적으로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나가시기 전에 물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소사님들 꼭 부탁드리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